하나 더 봅시다. 자, 속마음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배 대표, 왜 옆집은 참외를 계속 따요? 응? 왜 나는 그렇게 못 따요? 아, 자, 한동에 1,000만을 넘으려면, 아니, 1,000만을 하려면, 일주일에, 물론 동수 여하 있겠지. 근데, 만약에 10동, 13동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매일 따야 돼. 매일. 한 3, 40개, 4, 50개. 뭐, 많을 때는 뭐, 70, 80, 100개. 매일 따야 돼. 그래야지, 천, 1200을 하는 거예요. 뭐, 에이, 뭐, 자기 말로는 뭐, 천만 했다 하는데, 옆에서 봤을 땐, 뭐,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세네 번 따더라. 그럼 천만은 아니야. 그만큼 폭발적으로 수량이 있어야 돼. 에이, 난 고민할까, 세요. 그래요. 뭐, 그것도 하나 이유는 되는데, 자, 누가 카더라, 뭐. 근데 5만 원까지 나옵니다. 고민할까 말이에요. 3만 원, 3만 5천 원? 4만 원 맞기가 참 어려워요. 아무쪼록, 이, 기본 수량이 있어야지, 1,1200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본 수량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중요하지. 자, 제가 늘 말하는 거. 신청 멈추면 안 돼. 멈췄잖아. 첫째, 신청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나와야 돼. 둘째, 꽃이 계속 피어야 돼. 이것만 하면 돼. 그리고 하나가 더 있지. 참외 달려야 되니까. 환기 관리. 그리고 신초가 꽃이 계속 나온다는 말은 물이랑 CNG를 맞춘다는 뜻이고, 참외가 달린다는 말은 이 환기 관리를 잘 한다는 얘기야. 환기 관리의 다른 말은 습 관리가 되니까. 오케이? 제가 농가를 다니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좋은 땅이라고. 왜 좋은 땅을 7,800밖에 못하냐고. 딱 지역을 꼽으면 안 되는데, 뭐, 어차피 하는 건 하자. 선남, 낙동강을 끼고 있는데, 선남 동리, 거기는 정말 좋은 땅이야. 거기는 한동에 1000에서 1200. 이게 쉽게는 가면 안 되겠지만, 그게 정말 잘될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왜? 지하수 수위가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말로, 보수력이 되는 땅이니까. 거기에 찰마사 깔고, 보수력, 뭐, 어차피 낙동강이 수위가 높아지면 같이 올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러면 물이 안 끊겨. 그럼 신초가 계속 나온 거야. 여기서 CNU. 질소와 인산 비율을 맞춰내면서 작물체내 CNU를 잡아내면 꽃이 계속. 그거는 솔직히, 어? 한달물안 줘도 안 죽더라. 이렇게 얘기한 분도 계셔. 그만큼 물이 잘 되는 거지.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 좋은 땅인데, 생각보다 참외가 안 달린다. 생각보다 물이 안 된다. 그 말은, 극단적으로 물을 안 준다는 얘기고, 극단적으로 온도 관리 못 한다는 얘기야. 시설 재배에서, 참외 재배에서 온도가 몇 도인 것 같아요? 몇 도가 막 이상적인 온도인 것 같아요? 35, 38, 40, 45? 몇 도? 나는 웬만하면 40도를 넘기지 말라 그래요. 자, 근데, 뿌리가 더 많아지는 시점, 그리고 4월이지. 그때는, 뭐, 그래도, 40도 넘어갈 때, 41, 2도, 2, 3도. 근데, 45도를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이게 하상 이퍼리가 그냥 들어. 하상 이퍼리가. 그래야 생각하잖아. 한낮엔 더 들라고. 이게 안 되면, 더 하라고. 아니면은, 전기 한풍기 들어가라고. 이런 식으로, 한낮의 온도를 잡아내야 돼. 폭발적으로 온도가 팍팍팍 증가하는 시점은 5월이야. 5월 이후에. 4월까지는 어느 정도 얘들만 가지고도 환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한 게 5월 말까지 어떻게든, 300에서 350개 따자는 거죠. 따면 미지나. 그때까지는 얼추 이걸로 된대도, 그 다음, 6, 7, 8월 하려고 하니까 이걸로 안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이런 게 좋은 자료예요. 이런 게. 이거를 뭐, 다른 말로 대체가 안 돼. 그리고 이 기본에 대해서 알아야 한동에 1,1200이 나오는 거야. 그냥 이게 넣으면 되잖아. 되니? 어? 되니? 너 그거 먹으면 되니? 어? 안 되잖아. 운동도 해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뱃살이야. 뱃살 잘안 빠져. 같은 거야. 뭐 하나로 안 돼. 계속 운동도 시켜야 되고, 좋은 것도 이 음식도 보면은 정말 막잘 만든 음식이 있잖아요. 같은 거야. 제발 좀 무언가 하나를 하려 하지 말고 5대1의 미량 요소를 꾸준히 주면서
분해가 잘 되게, 흡수가 잘 되게, 이런 걸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해가 됩니까? 누구나 다 1200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쉽진 않지. 왜? 물질, CN율, 한기, 이걸 맞춰야 되니까. 이거는 계속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열매 양 여하에 따라 순치는 거, 적가하는 거, 이게 계속 동반돼야 되니까. 그리고 참외농사가 매력적인 건 맞아. 왜? 따로 이제 기름이나 뭐 수막이나 이런 건 안 해도 되니까 충분히 터널, 보온부식부 이걸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물론 힘들어. 왜? 자꾸 허리 숙이게 참외를 따고 젓갈하고 해야 되니까. 하지만 충분히 적은 비용으로 1200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한동에 7-800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달대가 13동 뭐 15도 하면 1억이 저축이 된다는 거지.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폭발적으로 안 하느냐 이거지. 난 그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비로파리 하나가 이렇게 열심히 이런저런 다양한 걸 보여주고 정말 우리 성주 농업이 팍팍팍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그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안 하느냐 이거지. 나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철학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무쪼록 많이 생각해봐요. 자, 너무 오래 있었다. 힘들다. 자, 이상입니다.